관속에 누운 것처럼 고단한 20개월을 보내고 나서야 갖게 된 숲속집. 그 집 맨 위에는 아내의 공간이 자리해 있습니다. 딱 20평 살림집을 넓게 보이게 하는 마법은 이 통창이 부립니다.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이 이렇게 쫙 한눈에 보이네요. 여기 조망이. 야. 갈대 정원에 숲이랑 한 몸인 콘크리트 계단, 남편 목공 작업실까지 진짜 한눈에 보입니다. 저기 뒤쪽 산이 이렇게 보이니까 일할 때 집에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이 더 잘 나온 것 같아요. 네, 숲을 보면서. 숲속 재택이란 말은 아내 진아 씨가 만들어낸 신조. 400평 숲속집 안방 마님의 특권이라 이런 겁니다. 여기는 뭐 창고나 뭐 팬트리 같은 공간인가요? 보여드릴게요. 또 뭐가 숨겨 있을까요? 와! 슬라이딩 도어 뒤에 숨은 건 아내의 부엌 공간. 이곳에도 숲이 있답니다.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천연 대리 속속 소나무 한 그루. 상부장의 검은 빛은 이 풍경을 수목화로 만들어주는 화렴점정이죠. 검은색은 검은색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검은색이네요. 먹물을 쓰니까 이렇게 짙은 색이 바로 나와. 그러면서 이제 결도 살고. 네. 완전 금손이시네요. 네. 이 집의 모든 가구는 다 금손 남편이 만든 맞춤. 그 부엌에서 만든 오늘 숙소식 메뉴는 텃밭에서 온 바질 페스토 파스타입니다. 고생했네. 여기 앉아서 먹어볼까. 마주보는 대신 같은 것을 바라보는 부부. 이 자리는 숲의 사계를 상향하는 영화관 VIP석입니다. 잘 왔구나. 숲에 잘 왔구나. 통창 말고도 이 집에는 숲이 곳곳에 있어요. 단차를 둔 계단 따라 복도 끝에 자리한 침실에도 숲이 있답니다. 야, 여기도 숲이 들어와 있네요. 마파버리는 나무로 만든 침대 헤드. 주연 씨가 먹물로 칠하고 또 태워서 이 진한 검은 빛깔을 만들어낸 거랍니다. 이 방에 아무것도 없고 이 헤드만 이렇게 탁 있는데 이게 숲이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요. 네. 두 분이 계속 손을 잡고 계세요. 혹시 이렇게 손을 계속 잡고 있어서 남편분이 금손이 되는 건 아닐까요? 제가 일하는 데 항상 많은 도움을 주고요.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. 네. 금손의 비밀은 식지 않는 사랑이었군요. 여기는 한국 같지 않고 어디 외국의 어느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숲속에 있고 저기 이제 담벼락 그리고 여기가 누마루처럼 누 밑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제일 중요한 살림집이 있잖아요. 화찰 가람배치 같은 거예요. 아 맞네요. 네. 진짜 그렇게 거기다 축도 이렇게 지세에 따라서 틀어져 있죠. 그러니까 진짜 왜 대웅전자인가.